네, 아주 이렇게 또 이렇게 온라인으로 이제 이렇게 줌으로 이렇게 할 수, 오히려 코로나 때문에 이런 시간이 가져있어서 이렇게 또 여러분들이 이런 모습으로 또볼수 있게 돼서 너무 진짜 영광이네요. 예, 제가 한 3개월쯤 강의를, 한 개월 만에 강의를 지금 처음 오늘 하는 것 같아서, 많이 떨립니다. 아, 그리고 우리 파트너 사장님들이 또, 우리 대명센터에, 예, 계속 그분들이 한 6, 7년, 7년, 8년 됐을 거예요. 예, 이제 오랫동안 또 우리 대명센터에서 우리 이세영 총장님께서 또 이렇게 돌봐주시고 해서, 항상 이렇게 좀, 예, 고향 같은, 그리고 제가 또, 예, 실업팀 생활을 대구에서 했었거든요. 대구에서 해가지고 사실은 제가 사진 운동화했을 때 사진을 띄우면서 해볼까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때 이제 대구 지금은 담배인상공사인데 옛날에는 그 제조 담배 그러니까 연초 공장이라나? 근데 그게 국가공무원 어떤 그런 적이었었는데요. 거기서 운동을 그 달성공원 앞에가 수창동 지금도 맞나요? 그쪽에서 꽤 이제 오랫동안 실업팀에서 활동할 때 되게 생활했던 적이 있거든요. 벌써 40년이 넘은 것 같아요. 에, 어쨌든 이제 그래서 대구는 그 고향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제가 실업팀 운동할 때도 거기서 많이 생활을 했었고, 또 우리 파트너 사장님이 또 우리 또 대명센터에서 또 많이 이렇게 활동하시면서 성장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유세경 총장님한테 항상 감사하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어떤 세종시나 이런 데서 이렇게 뵈면은, 예, 남 같지 않고. 그래서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인사를 드리고 했었는데, 또 이런 시간을 또 갖게 돼서 너무 좋습니다. 저는 소개하신 대로요. 배드민턴 운동을 직업으로 했어요. 직업으로.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직업으로 선생활을 하면서 제가 애터미하기 바로 직전까지 이게 생활체육에서 개인 레슨을 하면서 직전까지 배드민턴 운동 뭐 선수 생활과 지도자 생활을 했었는데요. 그렇게 해서 얻은 것 훈장이 관절이 한 군데도 성한 데가 없습니다. 예. 사실 제가 이제 건강할 자신이 없는데 매스컴이나 이런 데 보면은 항상 이렇게 오래 산다 그러는 거예요. 오래 산다고. 오래 산다 그러는데 제가 건강할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항상 그 건강할 자신이 없는데 노후가 너무 불안했었거든요. 그래서 귀가 열렸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애터미 하기 전에 우리 박동철 크라운 마스터님 계시죠? 그분이 이제 배드민턴 운동장에 와서 이제 같이 운동을 하시면서 이제 알게 되셨던 분이고, 그분을 통해서 네트워크를 접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애터미 이전에 그분을 따라서 6년 반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6년 동안 성공하지 못한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예, 우리 단장님이 200만 원 정도 가져가는 사람이었다면 저는 6년 반을 했는데 50만 원? 네. 그래서 굉장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후가 준비될 거라고. 예, 이게, 가서 강의를 듣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들어서 그 6년 반을 버텼느냐면요. 네트워크 마케팅의 원리와 비전을 이해하게 돼버린 거예요. 알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정말 내가 쓰는 생필품을 통해서, 이게, 진짜 그런 사람들이 나 똑같이 쓰는 사람들이 늘어나기만 한다면 정말 안정적인 수입, 연금 성수득이 가능할지도 모르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게 알아져 버리고 이해해 버리니까 거기에 6년 반을 버티면서 될 거야, 될 거야, 될 거야 하면서 버텨서 6년 반을 했던 경험이 있는데, 예, 안 되더라고요. 다른 분들은 매달 그 200만 원 가져가시는 그런 성공자들은 나오는데, 저만 안 되는 거예요, 저만. 근데 그 저만 안 되니까, 남들은 되잖아요. 근데 저만 안 되니까, 내 탓이야, 내 탓이야. 예. 내가 뭔가 잘못하고 있어, 잘못하고 있어. 이렇게 하면서, 제가 6년 만에 버텼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집안의 환경으로 인해서, 친정아버님이 돌아가시고, 어머님을 모시게 되면서, 예, 발목이 딱 묶이면서 내려놓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나와서, 안에서 보는 그 네트워크하고 밖에서 들여다보는 거하고 많이 다르더라는 거를 그때 알았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내거 내어다니니까 안 할란다 이러고 있을 때였는데요. 자꾸 단장님이 문자 주시고 전화 주시고 문자 주시고 전화 주시는데 전화를 안 받았어요. 우리 단장님 말씀 잘 하시는 거 아시죠? 예, 막 못하다 알고 말씀하시잖아요. 너무 말씀을 잘 하시니까 저는 말을 잘 못하거든요. 그리고 마음이 여려요.
그러니까 전화를 받으면 넘어가요, 제가. 그래서 절대 안 받아요. 전화를 절대 안 받고 문자도 그냥 외면해버린 제가 2년을 버텼어요, 그렇게. 그랬는데 그분이 저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 네트워크에 원래 그 대학원에서도 공부하셨던 분이니까. 그래서 원리와 이론을 너무나 정확하게 알고 계셨기 때문에, 이 애터미를 알아보시고, 이거 진짜다. 교과서대로 해놓은 데다. 그러면서 이제 함께 하시면서 이제 본인도 고생하셨고 저도 많이 고생했다는 거를 아시고, 여기서 거기서 못한 거를 여기서 보상받아봐라 하는 어떤 그런 마음이셨던 것 같습니다.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2년 동안에. 근데 그분은 지금도 하셨던 지금 형제 라인이 지금도 컨택을 하세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저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저를 집 앞에 찾아오셨고 제품을 전달해 주면서 뭔가 설명을 많이 해 주셨는데, 그래서 어쩌라고 하고 들었어요, 제가. 절대 안할 거라고. 절대 안할 거라고. 절대 안 넘어갈 거라고. 그러면서 들었었고요. 제품을 그냥 안겨 주셨는데 그 제품이 너무 싸서, 너무 싸서 진짜 하찮게 생각했던 그 제품을 쓰는 과정에서 이 마음이 열려 버렸어요. 너무나 저렴한 싸디싼 그 제품이 제가 쓰던 제품보다 거의 10배 정도 차이 났거든요. 그런데 가격은 그렇게 저렴한데 나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이거 무조건 소비자여야 되겠다. 나 사업은 안할 거야. 근데 소비자는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면서 마음이 열리고 바뀌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스스로 갖다 달라고조차도 안 하고, 갖다 달라고 하면은 단장님이 또 뭔가 얘기하시면서 저를 거봐, 좋고 싸잖아. 한번 와봐, 들어봐, 뭐 해봐. 이렇게 할까봐. 우리 그런 전철을 밟아서 다 여기에 오늘 참석하신 분들도 그런 전철을 밟아서 아마 이 자리에 앉아서 함께하고 계실 거거든요. 그걸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갖다 달라고조차도 안 했던 사람입니다, 저는. 하라 그럴까봐. 그래서 제가 홈페이지에 진짜 들어가서 제품을 사서 쓰는데 저 혼자 쓰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 들어가 봤더니 공동구매해야지 싸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공동구매해야 되겠네. 그래서 제 수강생들하고 회원 가입해서 같이 나눠 쓰자 해가지고 공동구매해서 나눠 쓰면서 회원이 늘어나고 소비자가 늘어나고 이제 매출이 늘어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때쯤 이제 전화 막 이렇게 오셔가지고, 뭐 사무실을 오픈했으니까 와봐라, 놀러 와봐. 그래서 사무실 오픈했으니까 개업했다는 걸로 들렸어요, 저는. 그래서 개업식에 인사하러 갔다가 사업 설명을 듣게 되어버렸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사업 설명을 들었는데, 아마 제가 제품에 만족하지 않았으면 사업 설명 듣지 않았고 돌아섰을 거예요. 근데 제품은 내가 너무 만족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앉아서 듣게 된 거야. 제품이 궁금해서. 그 듣다 보니까 그 자리에서 왜 싸고 왜 좋은지를 알아버린 거야.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이전에 제가 6년 반을 했던 그 네트워크에서 배웠던 원리와 논리대로, 이론대로, 아, 애터미는 진짜 200만 원이 내가 소비자를 만들면서 가능하겠구나 하는 생각이 퍼뜩 들었어요. 그래서, 야, 이거 진짜 200만 원 여기서는 만들어질 수밖에 없겠구나. 몰라서 못 쓰는구나. 나처럼 몰라서 거절했었구나. 그럼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하고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럼 그 사람들을 나처럼 정확하게 쓰게 만들고, 네가 바꿔 쓰고 누군가하고 나눠 쓰면 어떤 이익이 돌아가겠다는 정보를 정확하게 전달하기만 한다면 그분들이 다 쓰고 사업자도 생기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제가 하던 일을 다 내려놓고 전업으로 들어와서 이 사업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애터미 사업이요, 그게 만만하지 않더라고요. 제가 경험이 6년 반이나 있다라고, 2년을 버티는 동안에 한쪽 라인이, 단장님이 계속 꾸준히 사업을 하시는데 커져 있었더라고요. 근데 그때 당시 이제 우리 단장님이 팀장님이셨거든요. 저한테 처음 오실 때 500만 원 받으신다라면서 오셨었거든요. 근데 그분이 이거 500만 원 받으시겠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제가 이 사업을 알아보고 결단할 때는 그분이 국장을 승급하시고 1,000만 원을 받아가는 걸 봤어요. 근데 제가 1,000만 원 받을 사람은 아니에요. 그런데 200만 원은 진짜 가능하겠다. 그래서 저는 건강할 자신이 없었어, 사실은. 제가 잘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제가 이미 해봤잖아요. 팀을 해보면서 잘할 수 있는 사람 아니라는 걸 제가 알았어요. 그런데 애터미 선택한 거는, 이건 200만 원, 욕심 없었어요. 200만 원이 만들어질 수 있겠다, 이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200만 원 받으려고 하던 일을 때려치고 들어왔어요. 그런데 참 헷갈리더라고요.
처음 1년은요, 너무너무 헷갈렸어요. 소비자를 하나 만들면은 그 소비자가 계속 재구매를 하는 거예요. 거의 90% 이상이 재구매를 해요. 재구매를 하니까 소비자들이 늘어날 수밖에 없잖아요. 소비자들이 늘어나니까 몸은 바쁜데 이상하게 통장에 돈은 안 들어. 예, 그러니까 이게 되는 건, 어떻게 소비자들이 자꾸 찾을 때 보면, 이거 되는 거야 하는 용기가 생겼다가, 통장에 돈이 안 들어오면, 이거 되는 건가? 안 되는 건가? 막 이런 생각이 들면서 막 헷갈리더라고요. 예, 아마 초보자들이 지금 들어오셔서 그런 과정에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돈이 안 돼도요, 너무 안 되더라고요. 제가 1년을 전업으로 들어왔었거든요. 전업으로 들어올 때, 사실 이렇게 들어올 때 쉬운 환경에서 들어온 건 아닙니다. 제가 그 당시에 어머니를 모시고 있었다 했잖아요. 제가 어머니가 파킨슨병을 18년 동안 앓으시면서 굉장히 이렇게 사람이 옆에 붙어 있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 어머니를 요양원에 가라 했어요. 제가 다단계 하려고. 어머니 요양원에 막안 가시겠다고 하시는 노인네를 요양원에 막 모시고 우리 여대생 두 아이들을 내가 엄마 용돈 못 줘. 니네 핸드폰 요금도 못 내주니까 니네들이 알아서 다 해. 그러면서 진짜 식구들까지 온통 어머니까지 남편 아이들까지 대가집을 다 하라고 하면서 제가 이 사업을 뛰어들었으니까 그냥 어영부영하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어요. 전업으로 들어와서 정말 뛰고 또 뛰고 뛰는데도 불구하고 첫 달에 7만 원 들어오고, 예, 둘째 달에 14만 원 들어오고, 20만 원. 35만 원. 예, 이렇게 들어오는데, 4개월을 하니까 너무 돈이 안 되니까. 제가 한 2, 300만 원 벌든 사람이 그걸 벌어서 같이, 보태야 생활이 되었었거든요. 근데 돈이 너무 안 되니까, 진짜 이게 그냥 해서는 안될것 같아. 되는 거는 맞는 것 같긴 한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투잡을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가졌던 적도 있어요. 예, 그리고 실제로 20일 동안, 삼성화재, 가서 투잡을 한번 해볼까 하고 가봤던 적이 있거든요. 그러면서 시험 치르고 다시 이제 면담을 보면서 보고 나서 다시 결단을 내린 게 뭐냐면, 나두 가지를 못해. 한 가지도 못하는데. 이러면서 그냥 코드를 나 싫다. 안 받겠다. 그리고 다시 들어왔는데 더안 되더라고요. 더, 그 매출도 더 떨어지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그 매출 올라가는데 6개월 걸리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1년 동안 내내 12개월 동안 벌은 돈이 470만 원이었어요. 진짜 어떻게 보면은 제가 시스템은 굉장히 그 중요성을 이미 이전에 했던 하이리빙에서 알았었거든요. 그래서 시스템 중요성은 너무 알았기 때문에 시스템은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어요. 항상 우리 단장님, 우리 스폰서님이 계신 그 자리, 그분이 시스템이다. 그래서 그분이 있는 곳에는 항상 내가 나를 갖다 놨었거든. 항상 꽂아놨었거든요. 그리고 사실은 늦게 나오면서 파트너들이 많이 이미 있었잖아요. 그리고 경험도 있었잖아요. 예, 6년 반이라는 경력도 있었는데, 제가 사업을 너무 못했고요. 나를 따라오는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예, 사업자를 만드는 재주가 없었어요. 초대는 간혹가다 초대는 했지만 그분을 두 번, 다시 세 번, 이게 초대가 잘안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조직이 늘어나지 않고 매번 1년을 혼자 다닙니다. 원데이 석세스를. 근데 우리 사업이 그렇잖아요. 많은 분들이 그렇더라고요. 제 파트너들도 그러고 한 번은 가, 두번 가, 세 번은 가는데 네 번째 가면은요. 파트너 생기면 간다 하더라고요. 예, 그런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요. 제가 해보니까 첫 번째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냥 갔잖아요. 두 번째는 또 이제 괜찮은 건 나쁘지 않네? 예, 알아보러 가요. 세 번째도 알아보러 가요. 그래서 조금 이제 알아들었어요. 네 번째 가려니까 옆에도 보이고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같이 갔던 사람들은 누구를 데리고 왔네? 네, 나는 혼자야. 저 사람도 데리고 왔네? 나는 혼자네? 이런 생각이 들면은, 예, 이제 가는 게 이제 자꾸 핑계가 생기더라고요. 안 가버릴까? 막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저도. 이 중요성을 너무 잘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는 갔어요. 근데 얼마나 뒤통수가 땡기든지. 누가 아무도 저한테 뭐라는 사람 없었거든요. 파트너분들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우리 정미애 단장님. 너무 멋있으시잖아요. 발음이 돼야 정미애 단장님이신데, 정미애 단장님 너무 잘하시잖아요. 그 밑에 박영화 총장님은 어떠세요? 열정 대박이잖아요.
그래, 그 밑에 차경자 본부장님 있어요. 엄청 대박이에요, 열정들이. 그래서 많이 모시고 오는데 저는 맨날 혼자인 거예요. 근데 그분들이 저한테 뭐라 그런 적 없거든요. 근데 괜히 내가 뒤통수가 땡기는 거예요. 막 창피하고 쪽팔리고 뭐막 그래요. 왜? 경험도 있다면서. 세상에 우리가 한쪽 저렇게 하고 있는데 저렇게 못해? 못 데리고 와? 막 이렇게 그런 생각을 이 말씀은 안 하는데 그러지 않을까 하면 제가 자격지심에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심지어 저하고 첫 세미나를 갔던 윤기영 본부장님 계시거든요. 서울대를 나오셨대요. 법대를 나오셨대요. 그분은 같이 첫 세미나를 석세스 갔다 오시고 정말 3개월 만에 판매사를 가시고 1년 만에 팀장을 가셨는데 그분이 그랬대요. 나중에 하는 얘기가 다른 분은 다 성공해도 저 아줌마는 안될것 같다고. 그런 분이 저예요. 예. 네. 보면은, 맨날 혼자 오거든? 맨날 혼자 오거든. 뭐 경력도 있다고 하는데 맨날 혼자 오거든요. 그리고 제 모습이 성공자의 모습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다른 사람은 다 성공하는데 저 아줌마는 안될것 같다고 생각했대요. 근데, 어느 1년이라는 시간이 축적이 되니까, 제가 판매사가 가고, 판매사가 가면서 바로 오토로 들어가고, 그러면서 조직이 늘어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해 보면은, 이게 돌이켜 생각해 보면은, 애터미에서 잘 됐던 시간이나, 안 되던 시간이나, 이런 시간들이 하나도 버릴 것이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들이 다 쌓여서 축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 1년을 정말 그랬어요. 정말 안 돼가지고 막 이게 진짜 힘들었거든요. 제가 가장 힘들었던 때가 그때예요. 너무 돈이 안 돼서 너무너무 힘들었거든요. 진짜 돈이 많이 필요한 시기였어요. 어머니 요양원을 보죠. 요양비도 내야 되는데 수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너무너무 마음의 갈등도 심하고 힘들고 막 이런데도 불구하고 시스템에 빠지지 않고 꾸준히 뭔가를 했다는 거거든요. 자, 보면 제가 사업을 하다 보면요. 우리 파트너 사장님도 판매사가고요. 성장이 안 가고 그대로 몇 년을 가는 사람들이 꽤 있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제 그룹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그룹도 들여다보면 그런 분들이 꽤 많은 것 같아요. 네. 성장이 안 돼. 그대로 가는데, 이게 처음, 보통 일주일에 한번 맞추고, 일주일에 2년, 3년에 가도 일주일에 한 번만 맞추는 분들도 덜어 있더라고요. 그런 분들 보니까 조금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저는 죽기 살기로 뛰었어요. 죽기 살기로. 늘어났거든요. 7만원, 14만원, 20만원, 30만원, 이렇게 늘어나긴 했는데, 막 팍팍팍 늘어나질 않으니까 1년에 470만원이었어요. 그렇게 못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그런 것들이 모든 것들이 축적되고 축적되고 축적되니까 어느 순간은 폭발하는 시점이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집중 몰입해서 그 시스템을 어떻게 만들 때까지 과정에는요, 돈이 안 되더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그래서 저는 어떤 신규분들이나 어떤 컨택 저기에서 후원을 가도요, 이 사업 돈이 안 됩니다, 처음에. 그러면서 제거첫 시절의 모습을 보여드려요. 모습을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정말 그런 축적이 돼서 폭발하니까 이런 수입이 만들어지더라는 거를 차근차근 보여주면은 그럴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들면서 사업자들이 나와서 그런 것들이 어렵지 않다고 생각하면서 견뎌내더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네트워크 사업 하시는 분들이 처음에 돈 내는 걸 찾잖아요. 근데 꾸준히 내진 않잖아요. 어쨌든 1년 동안 470만 원 받았던 것이 그게 2년 차 됐을 때, 그때는요, 470만 원에 4,100만 원이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3년 되니까 월천이 만들어지더라는 거예요. 저 같은 사람도. 그러니까 너무 못하는 사람이에요. 저는요, 성격이 굉장히 내성적이에요. 완전히 트리플 A형이라 그래야 되나요? 네, 혈액형이 A형인데요. 트리플 A. 그러니까 사람이 3명이 있으면 저는 말을 안 해요. 그리고 누가 답답하니까 대답이라도 크게 하라 할 정도로 정말 내성적인 사람인데 파는 거를 잘 했겠냐고요. 그런 아줌마도 이 안에서 시스템이 정말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온것 같아요. 애터미 시스템은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진짜 대박 시스템이거든요. 절대 제품 절대 가격이라고 하죠. 거기에 애터미에는 하나 더 절대 시스템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회사에서. 개인이 만든 것도 아니고 회사에서 시스템이 만들어져서 그 시스템 안에 내가 가서 있으면서 내가 어떤 그 사업자를 끌어당길 수 있는 그런 힘이 1년을 제가 그 자리에 참석하니까 그 힘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한번 모시고 와서 그 다음에 모시려면 많은 분들이
이래서 못 가고 저래서 못 가고 그럴 때 그러지 바쁘지 이러면서 제가 배려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땡기는 걸못 했는데 1년이 되니까 얼굴이 두꺼워지더라고요. 할수 있는 사람이 되더라고요. 만들어지더라고요. 시스템 안에서. 시스템 안에 내가 돈이 안 되더라도 시스템 안에 계속 내가 있으면 일단 내가 살아요. 포기하지 않아요. 계속 동기부여를 계속 받으면서 열정을 내고 또 뛰어보고 또 깨지면 또 가서 열정받고 이러면서 내가 깨지지 않고 포기하지 않은 사람이 될수 있어요. 그게 내가 포기하면은 실패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시스템만이 항상 내가 갖다 나를 갖다 놔야지. 근데 저는 애터미에서 우리가 하는 원데이 석세스 그 기본이고요. 그리고 센터 세미나나 스폰서님이 주최하는 이 미팅은 모두가 시스템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스폰서님이 계시는 그 자리에 내가 항상 나를 갖다 놓는 걸 목숨처럼 생각하셔라. 저는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했더니 나중에 할수 있는 사람이 됐고, 그 다음에 1년이 되니까 한 사람을 끌어서 악착같이 해서 매일매일 그 사람 굉장히 어떤 이렇게 와서 강의를 들을 수 있을 만한 그런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우리 저번에 최송희 팀장님이 와서 강의하셨잖아요. 최송희 팀장님을 컨택한 그 시어머니. 그분이 저의 1호 파트너인데요. 그분 라이브 카페를 운영하셨는데, 저녁에 카페를 운영하셔서 낮에는 주무셔야 되는 분인데 그분을 제가 매일같이 아침 11시에 갖다 차를 들이대고 불러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 진짜 주무시지 않고 저하고 인연이 돼서 함께 성공하려고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이 계속 이제 나오셔서 그분을 계속 가서 이 센터 세미나에 앉혀놨거든요. 그랬더니 그분이 거기서 들으면서 깨지고 석세스 세미나 가서 깨지고 하면서 그분이 또 다른 분을 모시기 시작하면서, 그 주무셨거든요, 그분 사실. 센터 세미나 와서요, 거의 주무셨어요. 주무셔야 되는 시간에 제가 모셔다 앉혀놨기 때문에 아예 조는 정도가 아니라 주무셨거든요. 주무시는데 주무시면서도 다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분이 애터미에 화가 되고, 그러면서 비전을 보면서 애터미 사업을 함께 하면서, 그 다음에 뒤에 있던 사람들이, 제가 돈이 되니까 동생도 나오고. 네. 그러면서 폭발하면서 제가 1년 동안 혼자 다녔지만 2년차 됐을 때 20명이었더라고요, 사업자가. 석세스 세미나에 고정적으로 이게 참석하는 인원이 20명으로 늘어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3년째 되니까 40명, 60명, 100명 이렇게 늘어나면서 일이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시스템을 여러분, 시스템은 저는 그래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에요. 이 사업은 애터미 사업은 시스템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시스템 사업이기 때문에 이 시스템을 다 만들어 놓은 시스템 안에서 그 안에서 나의 시스템을 만드는 사업이 애터미 사업입니다. 그래서 내 시스템을 어떤 시스템? 나에게 정말 연금성 소득으로 꾸준히 가져다 줄수 있는 소득을 창출하는 시스템을 애터미에서 우리가 만들어내는 거예요. 시스템 안에서 시스템을 활용해서 내 시스템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스템 안에 꼭 빠지지 않으셔야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어떤 소득이에요, 진짜 이 세득이. 아까 우리 유성현 총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애터미를 해서 로얄클럽이 아니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런 생각 정말 많이 듭니다. 내가 건강할 자신이 없어. 이 사업이 정말 적성에 맞는 일이 아니고, 제가 잘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하고 싶지 않은 일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선택했고, 이 안에서 제가 시스템을 만들어 놨더니, 제가 요즘에 정말 올 리모델링을 하고 있어요. 어디? 관절을. 근데요, 관절이 정말 이 걸음걸이가 힘들 정도로 이 오른쪽 다리가 마비될 정도로 10분을 못 걸었었거든요. 그래서 허리 수술을 했어요. 2년 전에. 2년 전에 수술을 했고요. 너무 고관절이 힘들어서 갔더니 수술해야 된대요. 인공관절을 넣어야 된대요. 그래서 인공관절 수술을 2년 전에 같이 허리하고 했어요. 그리고 올해는 지금 안과 수술도 했거든요. 그래서 안경을 지금 안 썼잖아요. 안과 수술을 또 하는데 거의 한 900만, 1000만 원 들어가더라고요. 안과 수술을 하면서 진짜 한 3개월 동안 지금, 안과 수술을 하니까 뭐, 씻지도 못하게 하더라고요. 세수도 못해, 머리도 못 감아, 샤워를 할수 있나, 막 그래요. 그래서 줌 미팅에도 화상을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하라래고 그냥 비디오 끄고 참석을 했었고요. 그리고 거기에 이어서 이번에 걷는 운동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배드민턴 운동을 직업 말고 저기 취미로 하고 싶었거든요. 근데
물 건너가는 것 같아요. 전진 자신이 없어요. 운동을 할 수가 없어서 걷는 운동이라도 좀 해야, 다이어트를 좀 해야 되는데 운동을 안 하니까 다이어트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걷는 거라도 해볼까 하고 걸었더니 한 시간, 두 시간 걸었더니 발목이 그렇게 불편해. 그래서 갔더니 세상에 제가 봐도 안 되겠더라고. 그래서 왼쪽 발목 수술을 했는데 오른쪽도 하래요. 근데 너무 힘든 거예요. 발목을 하니까는 발을 딛지 못하니까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불쌍해. 그래서 그러면서 생각한 게 뭐냐면요. 애터미가 아니었으면, 애터미에서 내가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 놓지 않았으면 난 정말 불쌍한 사람. 진짜 지금 이제 한갑, 작년에 한갑 지나서 60대 초반이란 말이에요. 나 앞으로 살아갈 날이 20년, 30년인데 나 얼마나 불쌍한 사람으로 살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생각해 보세요. 애터미가 아니었으면 우리 남편 지금도 나가서 일을 해야 됐을 거예요. 나 보필할 수 없어요. 그러면 아이들은요? 아이들도 지 밥벌이 하려고 나가서 일을 해야 되니까 나를 챙길 수 없었을 거예요. 근데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런 환경이었다고 하면 제가 수술도 맘 놓고 하지 못하고 그냥 그 몸을 끌고 다니면서 뭔가를 또 일을 해야 됐을 거라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너무 끔찍한 거예요. 애터미가 아니었으면, 애터미 여기서 저한테 애터미를 쫙 빼버리면요, 제 인생은 너무너무 불쌍한 삶이 살게 됩니다. 왜 많은 분들이 어려운 사람들이, 우리 회장님이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돈이 없어서 아픈 건지, 아파서 돈이 없는 건지, 그렇게 가난한 사람들은 몸도 건강하지가 않은 그런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저였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픈 몸을 끌고 다니면서 그 아픈 몸으로다 뭘 돈을 벌어야 치료도 할수 있으니까 그 몸으로 뭔가 일을 하고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지금 생각해보면 진짜 나 불쌍한 사람이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애터미로 해서 실태를 만들어 놓으니까. 남편이 막 밥벌이 하려고 일 나가지 않고 옆에 있을 수 있고. 아이들도 우리 큰아이가 같이 애터미를 하고 있잖아요. 그 아이가 거의 삼시세끼 밥을 다 챙겨줘요. 뭐 씻기고 하는 것도 식구들이 다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한테 그래도 이렇게 좀 챙겨주는 사람이 옆에 있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치료하는데 걱정을 안 해도 되잖아요. 치료비 걱정 안 하고, 아니, 마음 놓고 치료를 병원에 누워 있을 수 있었다는, 있을 수 있는 거. 이게 애터미 때문이네요. 모르겠어요. 저같이 이렇게 건강이 안 좋아서 이 애터미를 선택한 사람이 있는지 모르지만 저는 사실 처음 시작할 때부터 건강할 자신이 없어서 애터미를 시작했거든요. 예. 네. 정말 그랬어요. 왜 그때 그렇게 생각했냐면 저한테 두 어머니가 계셨잖아요. 시어머니, 친정어머니. 그분 두 분이 제가 결혼했을 때 그때 당시만 해도 지금은 다 돌아가셨지만 한 10년 전만 해도 그분들이 다 건강하지 않으셨거든요. 어머니, 시어머니는 제가 결혼하고 보니까 49살에 중풍으로 한쪽 다리를 잘못 쓰고 계시더라고요. 그런 어머니가 계셨죠? 저희 어머니 파킨슨병을 보면서 그렇게 두 어머니의 모습이 항상 저의 미래의 모습이라고 저는 항상 생각이 되었는데 그게 너무 싫었어요. 저렇게 살고 싶지 않은데. 근데 내가 준비되지 않은 거예요. 너무 그게 끔찍해서 그래서 애터미 선택했거든요. 그렇게 해서 시스템을 만들어내니까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 애터미 우리 회장님이 그러셨어요. 대안이 없으시다면 애터미 무조건 하라 그러잖아요. 어떻게? 하기 싫어도 하라 그러잖아요. 적성이 안 맞는다고요? 그래도 하라 그러잖아요. 예, 네, 정말 그래야 될것 같아요. 애터미는 정말 그런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애터미 정말 여러분들 미래를 정말 미래에 어떤 큰 대안이 되실 수 있는 그런 정말 엄청난 도구 맞고요. 그리고요, 이런 사업에서 어쨌든 이런 도구를 가지고 어떤 이런 시스템을 만들려면은요, 애터미 사업은 저는 확신의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확신이 없으면요, 몸이 안 움직여져요. 그래서 확신을 정말 여러분이 애터미 네트워크 마케팅의 원리와 이론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알아질 때까지 들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 원리와 이론을 정확하게 알고 그런 이론에 의해서 애터미 그 이론에 정확하게 정말 맞아떨어지는지 검증해 보셔서 정말 그 이론대로 원리대로 애터미 사업이 정말 그렇게 해서 연금소득이 만들어지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신다면은 그다음에는 그 애터미 회사를 정확하게 알아보시길 바라요. 제품,
철저하게 검증 한번 써보세요. 써보시고, 그래서 제품의 검증에서 제품의 확신만 들어도 우리는 누구한테 전달하는데 거리낌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전달하시고요. 그리고 보상 플랜을 정확하게 이해하시는 게 중요해요. 설명을 못할 수도 있어요. 내가 설명을 100% 못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해를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보상 플랜 이해를 정확하게 하신다면 애터미 사업을 안할 수가 없어요. 안할 수가 없거든요. 애터미 사업에 어떤 절대 시스템과 절대 제품과 절대 뭐 어떤 가격이 있다면 절대 보상 플랜도 저는 절대 보상 플랜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보상 플랜까지 여러분이 정확하게 이해를 한다면 애터미 선택하실 수밖에 없고요.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셨다면, 그래서 그런 확신이 들어서 선택을 하셨다면, 그래서 그 선택을 하셨다면, 여러분 정말 결단은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성공의 8단계에서도요, 왜이 사업을 하는지, 예? 보통 뭐 밖에 나가면 다 부정적이잖아요. 그 부정적인 그 이면을 내가 견디고 이 사업을 해내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왜이 사업을 내가 해야 되는지를 여러분들이 그 어떤 목표를 정확하게 찾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유. 우리가 왜 꿈과 목표라 그러잖아요? 1번. 꿈과 목표, 이걸 정확하게 정해라. 그거를 쉽게 다시 풀면은 왜이 사업을 하는지 이유를 정확하게 찾아내라는 거예요. 애터미에서 내가 이루고 싶은 게 뭔지, 어떻게 살고 싶은지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찾아내셨다면, 그런 걸 반드시 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반드시 이겨내서 내그 목적을 성취하리라 하는 결단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결단이요? 결단 중에서도요. 반드시 어떤 대가 지불을 하겠다는 그런 대가 지불을 하겠다는 결단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많은 것들이 필요하지만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건 저는 그두 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사업에서 정확하게 절대 정확하게 알고 알아질 때까지 여러분 그냥 한번 듣고 두번 듣고 10번 듣고 끝내지 마시고 여러분이 정확하게 이해하고 알 때까지 알아져버릴 때까지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시스템 안에서 그렇게 해서 정확하게 검증을 다 해보시고 시스템까지 검증을 다 해보시고 그런 확신을 가지시고 그 다음에는 내가 이런 시스템이 있는데 이런 도구가 있는데 이 도구를 통해서 내가 어떤 사람으로 어떻게 살고 싶은지를 이유를 정확하게 목표를 찾아내셔서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어떤 대가지불에도 각오하겠다는 거를 대가지불 치르겠다는 어떤 거를 여러분들이 진짜 결단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대가지불 이거 안 하면은 이 사업 할 수가 없어요. 대가지불 분명히 있어야지 됩니다. 근데 제가 해봤더니요. 대가지불을 하는 데 있어서 나만 혼자 대가지불을 한다고 생각해가지고 될 일이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사업을 이 대가지불을 치르면서 내가 여기 안에 푹 빠져서 완전히 올인하려고 하면은요, 저만 대가지불을 하는 게 아니라 온 가족이 대가지불을 해야 됩니다. 남편, 밥 제때 못 얻어 먹어야 돼요. 그래서 남편도 대가지불을 해야 되고요. 자녀분들도 대가지불 분명히 해야지 됩니다. 예, 네, 그래야지 돼요. 저도 이 사업을 선택하면서 내가 선택하면서 우리 가족이 다 깨끗해 버렸어요. 우리 친정어머니 요양원에 크게 가고 싶지 않은 요양원에 가셨고요. 요양원에서 결국은 돌아가셨어요. 제가 판매사, 오토 판매사 되고 팀장됐을 때 돌아가셨어요. 좀더 기다려주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너무너무 죄송해요. 그렇게 안 가려고 했었거든요. 나 요양원 싫어. 아버지한테 데려다 줘. 이렇게 하셨던 분이거든요. 요양원 안 가셨던. 그래서 내가 무슨 재주로 돌아가신 분한테 모셔다 드리냐. 에? 그렇게 정말 안 가시겠다는 어머니 요양원에 보냈고, 그 요양원에서 결국 돌아가셨거든요. 그렇게 어머니를 보내야 되는 쓰라린 그런 데까지를 저 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요? 엄청 싫어했어요. 애터미 하는 거. 제가 애터미 하는 거 너무너무 싫어했거든요. 그래서 심지어 우리 남편이 우리 단장님을 사기꾼이라고 할 정도로 싫어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말 성실하게 제가 이렇게 이탈을 했잖아요. 그죠? 이탈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성실하게 자기 자리에서 일을 해주면서 생활비를 갖다 줬어요. 어떤 분들은 생활비도 안 준다며. 예. 쓰고 있는 카드까지 뺏어버린다면서요. 근데 우리 남편은 거기까지는 안 하고 그 대까지 말고 못마땅한데도 불구하고 참아줬어요. 그러면서 대까지 불을 했고요. 그러면서 보면 우리 남편은
그만큼 지금 이제 제가 애터미 성공하면서 지금 이제 하고 싶은 일 자기가 하잖아요. 놀고 싶은 분 오늘도 지금 산에 갔거든요. 놀러 갔거든요. 친구하고. 그래서 충분히 그럴 만한 분이다. 받을 만한 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맞사이로 제가 맞다리이기 때문에 맞사이로 해서 맞사이 역할을 정말 했어요. 남동생도 있고 오빠도 있고 어머니 부모님 친정 부모님 같이 수발을 해줬고요. 어머니가 같이 모셔줬고요. 모든 걸다 감수해줬거든요. 그런 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대접을 받을 만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그분도 대가지 했고요. 그리고 애들도요. 여대생인데 정말 처절하게 알바했어요. 처절하게. 대학 생활을 거의 알바하면서 처절하게 정말 그 다리 땡땡 붙게끔 이렇게 해서 하나는 진짜 식당 가서 서빙하고 하나는 편의점 가서 저기 알바하면서 그들만의 대가지불을 반드시 분명히 했거든요. 그래서 애터미 사업에서 대가지불을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결단하는 부분에 있어서요. 대가지불은요, 나 혼자만의 대가지불은 아마 안 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거기에서 많이 걸려서 넘어지는 사람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부딪힘이 있을 거예요. 가족들하고도. 그래서 아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반대를 하잖아요. 왜?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그런 대가지불을 정말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저러함에도 불구하고 나는 분명히 해낼 거라는 생각을 갖고 대가지불을 하겠다는 결단을 분명히 하셔야지 된다고 생각을 해요. 가장 중요한 거는 저는 그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확신을 정확하게 가질 때까지 알아보는 거. 알아질 때까지. 알아져버릴 때까지 들어라. 그래서, 그래가지고 그 시스템 안에서 듣고, 그런 확신이 생기면 결단을 절대, 대가지불을 하겠다는 그런 각오를 결단하셔라. 그리고 올인하셔라. 이 사업은요, 부업으로도 할수 있습니다. 부업으로도 할수 있는데, 조금 집중하는 시간이 조금 길어지기, 저기 많지 않기 때문에 길어질 수는 있지만, 부업자라도 충분히 가능한 일인데요. 저는 그래요. 부업자분들이 부업을 하시되, 부업자 마인드 가지고 이 사업을 하면은 성공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임계점이라는 게 있거든요. 애터미 사업은 성공하는 데 있어 임계점이 반드시 있기 때문에 부업자 마인드를 가지고 이 사업을 하시면 안 돼요. 애터미 사업은 정말 어마어마한 사업이거든요. 완전히 인생을 바꿔줄 수 있고 나만의 미래를 바꿔주는 게 아니라요. 온 가족의 미래를 바꿔주고요. 주변에 있는 가까운 사람들의 또 바꿔줄 수 있는데 함께하는 많은 파트너 사장님들의 인생도 바꿔줄 수 있는 어마어마한 큰 사업이거든요. 빅 비즈니스예요. 빅 비즈니스. 그런데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큰 사업을 저 식당에서 2시간, 3시간 서빙하는 그런 시간 투자하는 것만큼도 시간 투자를 안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애터미 사업 부업으로 할수 있지만 부업자 마인드가 아니라 전업자 마인드를 하셔야 되고요. 내가 부업을 하더라도 이렇게 전업, 이렇게 하시는 일을 100% 하시고 애터미 사업도 100%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하시는 일 50%, 애터미 50%에서 100%를 만들면은요, 얘도 안 되고 얘도 안 돼요. 근데, 그 하시는 일 100%로 하시면서 부업자 마인드를, 부업자로, 하여튼 애터미 선택하셨다면, 애터미도 100%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정해놓은 시간만큼은 100% 올인해서 추적해서 그 시간만큼 올인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 사업을 해낼 수 있어요. 그래서 수입을 창출하고 그다음에 하던 일 버리고 이 사업을 전업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100% 전업자 마인드로 하셔야지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부업자 마인드로 많이 하시고요. 전업으로 하시는 사람들조차도 전업 마인드로 하시는 분들이 없더라고요. 부업으로 하셨다가 전업으로 들어왔으면 시간을 더 많이 활용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는 사람들도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그래서 이 올인할 수 있는,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해요.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집중해서 그게 집중하면은 그게 폭, 이게, 이게 폭, 축적되고 축적되고 축적돼서요. 어느 순간 이게 폭발하면서 일이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확 커져버리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도 1년은 정말 보이지도 않고, 잡히지도 않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아마 초기 사업자들은 이게 보이질 않아서, 우리 사업이 보이는 것도 아니고, 잡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참 많이 흔들릴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 보이지 않는데요. 일단 탁 포여서 진짜 보통 판매사가 되면요. 그다음부터는요,
폭발하면서 성장이 돼버린 대로. 저는 그 1년 동안은 많은 시간을 축적을 했고, 그 다음에 폭발하면서, 예, 계속 2년에 하여튼 수당이 그렇게 늘어났거든요. 470만 원에서 4,100만 원이 됐고, 그 4,100만 원이 9,500만 원이 됐어요. 9,500만 원이 됐고, 그러면서 9,500만 원 되면서 리더스 클럽에 들어갔어요. 팀장, 저기로, 오토 팀장으로 들어가면서 바로, 리더스 들어가면서 국장을 바로 갔거든요. 그렇게 갔고, 그렇게 1,000만 원을 3년 만에 갔는데, 그리고 나서 또, 5년 반 만에 로얄 리더스 클럽에 들어가고, 지금 이제 그 자리에서 계속 이제 유지되고 있는데요. 이제 올해 제 목표가 로얄 마스터 도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성장하는 사업이어서, 9,500만 원이 1억 6천, 1억 8천, 2억 1천, 그리고 작년에 3억 1천을, 소득 신고, 종합소득 신고를 했거든요. 근데 올해 5월 달에는 얼마나 될지 모르지만 아마 그대로 유지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애터미를 시작하면서요, 이런 고소득자가 될 거라는 어떤 꿈을 꾸고 이 사업을 시작하지는 않았어요. 아주 소박하게 200만 원이 죽을 때까지 나오면은 최소한 남한테 손 벌리지 않고 아이들한테 짐이 되지 않겠구나, 이 생각을 가지면서 이 사업을 시작했는데요. 200만 원이 되니까 200만 원이 멈춰지지 않고요. 바로 500만 원이 눈앞에 보이고요. 500만 원이 되면 그 500만 원 뒤에 1,000만 원도 보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업은요, 진짜 어마어마하게 큰 사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 여러분도 됐어요. 저를 보면서 용기를 가지시고, 저를 보면서 용기를 가지시고, 여러분들이 애터미에서 진짜 올인하셔가지고 여러분이 목표하는, 그런 집중 몰입하고 대가집을 하겠다는 어떤 저기 생각을 갖고 하시면 여러분한테 아주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애터미 사업은요, 첫 번째 확신 사업이니까 확신을 갖는 데 집중해라. 그리고 강의를 많이 들어라. 두 번째, 시스템 사업이에요. 시스템 사업. 시스템 사업이니까 시스템에 집중하면서 나의 시스템 이 안에서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스템 안에서 나의 시스템, 나의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시스템을 이 안에서 만드는데, 그 만드는 과정에 대가지불이 분명히 필요하다는, 결단을 하시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여러분 모두 저처럼 이 자리에 올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진짜 이렇게 평생 가난하게 살았어요. 저희 부모님이 가난한 농부였거든요. 제가 강원도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강원도에서 보면은 봄 요맘때쯤 되면은요, 이제 3월 곧 다가오잖아요. 요맘때쯤 되면요, 쌀도 떨어지고 그래요. 그래서 먹을 것이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이게 전 보리밥도 많이 먹어봤거든요. 그래서 괜히 막 하루에 두 끼도 먹어보고 막 이렇게 자랐어요. 어린데 어머 굉장히 6남매 중에 이제 오빠가 하나 있고 맏딸로 돼서 밑에 동생이 네 있는 그런 가정에 태어나서 정말 많은 걸 저는 희생을 했거든요. 이게 너무너무 가난해서요. 제가 운동을 배드민턴 운동을 시작하지 않았으면 아마 중학교도 가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운동을 하면서 중학교를 가고 고등학교를 갔고 대학문도 열려 있었거든요. 대학문도 하숙비까지 다 주겠다 와라. 그런데 그 당시 이제 동생들 공부를 시키는데 좀 도움 보탬이 될까 싶어서 실업팀을 선택한 게 담배인상공사 그쪽에 실업팀으로 갔었고요. 그렇게 해서 거기서 이제 돈을 벌어서 이제 동생들도 조금 이제 도와주려고 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대학을 포기했고요. 가난해서 엄마, 아빠의 도움이 되겠다 해가지고 대학을 포기했고, 그러면서 많은 걸 포기했어요, 그동안에. 그리고 그 밑에 동생이 또막 학교 가고 싶은데, 그 당시에 이렇게 봉제공장에 다니면서 어떤 공부를 하고 싶어도 시간을 안 주더라고요. 그 업주들이, 그 공장, 그 주인들이 시간을 안 주니까 공부하다 포기하고 공부하다 포기하고 맨날 그래서 공부하고 싶어서 너무 막 그래서 제가 또그 실업팀에도 이 사표를 내고 서울 올라오면서 그냥 그이 사회체육 가르치는데 이쪽으로 들어가면서 사실 쉽지 않았어요. 많이 힘들었었거든요. 네, 그런 모든 거 제가 가지고 있던 걸 모든 걸 이제 형제들한테 다 풀어주고 그냥 가진 게 없이 그렇게 생활을 했었고, 그래서 많이 그 희생을 했더니 많이 내가 힘들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가난한 엄마가 되어 있더라고요. 정신 차리고 보니까 가난한 엄마가 돼 있는 거예요. 저 아이들을 학원도 못 보내는 그런 엄마가 돼 있더라고요.
저는 그 하이리빙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 회장님도 그러잖아요. 애들 억지로 공부하라 그러지 말아라 그러잖아요. 거기서도 그런 소리를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애들한테 물어봤더니 코피 터지게 공부할 자신이 없대. 그래, 그러면 그거 안 가도 돼. 그러면서 학원을 안 보냈거든요. 근데 그 아이들 나중에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그래서 나는 안 보냈는데 그랬더니 그 아이들이 아니, 돌아봤더니 엄마 아빠가 돈이 없더래요. 그래서 학원을 안 갔다네요. 예,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나중에 보니까 그 가난한 엄마, 학원도 못 보내는 가난한 엄마가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그 가난이 대물림 되는 거죠. 가난이 대물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게 누구가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은 그래도 저의 세대에는 부모를 모시는 세대였어요. 모셔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자라난 세대였거든요. 그런데도 우리 친정어머니 모시는데 쉽지 않더라고요. 너무 힘들더라고요. 어머니 모시는데.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는 요양원에도 모셨잖아요. 애터미 하겠다는 목적도 있었지만, 모시는 것 자체도 힘들었었거든요. 제가 팀장 되고 한번 이제 그 어버이날이라고 해서 이제 요양원에 가서 어머니를 모시고 밖에 나와서 이제 식사를 했는데요. 안 들어가시겠대요. 저 따라서 우리 집으로 오시겠다고 하는데 제가 자신이 없었어요. 그리고 제 발목이 또 잡히잖아요. 그래서 그냥 요양원에 다시 모셔다 드렸는데 그 길로 식사를 잘안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 해에 가을쯤 돌아가셨는데 진짜 어머니 생각하면은 진짜 마음이 아파요. 지금 생각해 돌이켜 보면 여러분 부모님 계시면은요 정말 후회하지 마시고 좀 잘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어머니 모시는데 어머니가 파킨슨병으로 다 약을 한 주먹씩 하루에 네 번씩 드시는데 그 약이 부작용이 굉장히 심했어요. 그 부작용으로 인해서 참 진짜 말씀을 참 이렇게 좀 가혹하게 많이 하셨거든요. 아픈 말을 많이 저한테 상처되는 말을 많이 하셨어요. 그게 너무 상처가 되고 막 이래서 저도 막 거기에 대해서 나중에는 힘들어서 제가 어머니가 부르면은 그냥 곱게 대답하는 게 이쁘게 대답하는 게 아니라 짜증 섞인 말을 제가 하게 되더라고요. 나도 모르게. 너무 힘들면 그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내 어머니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진짜 그 모시는 게 쉽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내 자녀분 시대는 모시는 세대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어머니 모실 때 우리 아이들한테 그랬어요. 엄마가 만약에 할머니처럼 저렇게 되면은 두 가지 생각할 필요도 없다. 그냥 바로 시설에 나를 그냥 맡겨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애들이 막 펄쩍펄쩍 뛰더라고요. 그런데, 아니, 그럴 거 없어. 요즘에는 다 그런 시대니까 그냥 나를 시설에 그냥 데려놔도 괜찮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어쨌든, 우리 아이들이 그때 어머니 모실 때 엄마가 할머니처럼 될까봐 노심초사했었어요. 항상 관절이 안 좋아서 뭔가 자꾸 아프고 그러니까 조금 아프다라면 막 발발발발 떨었었거든요. 발발발 떨면서 병원, 빨리 병원, 막 이러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애터미에서 어떤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 놨더니 지금은 제가 너무 진짜 제가 생각해도 제가 대견해요. 제가 대견해요. 박성원, 너 어쩌면 그렇게 진짜 이 애터미를 선택해서 이거를 그렇게 끈기 있게 잘 하지도 못하면서 정말 많은 인내와 끈기로 저는 이 자리에 왔거든요. 그래서 정말 그걸 어떻게 견뎌내면서 여기까지 왔니? 너무 대견하다 이런 생각을 들면서 제 머리를 제가 쓰다듬는 그런 사람이 되었거든요. 애터미가 저를 정말 인생을 바꿔줬고요. 지금 제 노후 200만 원그 노후 때문에 이 사업 선택했는데 노후는 준비된 거는 아예 예, 당연한 거고, 우리 아이들 미래까지도 져줄 수 있는 그런 엄마가 되었다는 거야. 자랑스러운 엄마가 될수 있었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지금, 저기 뭐온 식구들이, 어제 제가 그 병원에 이제 통기부수를 하려고 병원을 갔는데 식구들이 다 출동을 한 거예요. 아이 둘하고 남편까지. 그래서 출동하니까 그 의사, 저기 이렇게 기부수 하시는 분이 왜 이렇게 많이 왔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누구냐요? 그래서 남편하고 아이들이랑 그랬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아니, 집안에 영향력이 엄청 크신가 봐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정도로, 애터미에서 그게 만들어지지 않았으면 그게 가능한 일이냐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거. 너무 자랑스럽고요.
저도 이제 할 얘기 많아요, 앞으로. 그리고 이제 제가 이 자리에 왔던 것처럼 우리 파트너 사장님들 이 자리에 올수 있게끔 안내자 역할을 해야 되고요. 이제 제가 굉장히 미안해요. 지금 한 3개월째 제가 계속 이러고 있으니까 파트너분들의 후원을 갈 수도 없고 막 이러니까 굉장히 미안한데 그분들을 제자리에 올 때까지 안내자 역할을 충분히 할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가난한 집에 맏딸이니까 형제들도 좀 돌봐야 되거든요. 예, 저한테는 진짜 애물단지 오빠가 있었거든요. 평생을 그래서 제가 마지노릇을 그래서 제가 많이 했었거든요. 그 오빠가 가고 남긴 조카가 있는데 그 조카도 또 애물단지예요. 그래서 그 조카도 보살펴야 되고 또 이렇게 좀 어렵게 사는 어떤 동생들도 좀 살펴줘야 되고 그러면서 하여튼 가족 이렇게 형제들을 보살펴야 되는 그런 일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평생에 뭔가 전생에 업이 많은가 봐요. 그래서 평생을 가족들, 형제들, 친정 식구들 막다 챙겨야 되고 막 이런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해야 되고 그러면서 더 나아가서 또 어떤 그 진짜 이 어떤 그 우리가 이 영향력을 줄수 있는 그런 파트너들이나 어떤 어려운 사람들도 좀 살펴야 되고 제가 어릴 때부터 운동할 때부터 꿈이 있었는데 후배들을 위해서 장학금도 좀 주고 그럴 수 있는 그런 것도 지금 제가 조금씩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해야 되고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회장님이 좋은 마음으로 어떤 그 기부도 하시고 어떤 영향력을 끼치고 있잖아요. 그 우리 리더들도 그걸 따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같이 함께 할수 있는 그런 일이 앞으로 많이 남은 것 같아요. 이제는 저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여튼간 제가 리더스 올 때까지는 저만을 위해서 뛰었다면 이제는 저가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해서 계속 뛸 것을 지금 아주 다짐을 하면서 그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저는 이 자리에 올 때까지 인내와 끈기로 왔거든요. 인내와 끈기로 왔어요. 많이 참아야 됩니다. 이 사업을 하다 보면 많은 사람들하고 같이 이게 연결돼서 관계를 맺으면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참는 것들을 많이 하셔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업 대가집을 분명히 한다고 생각하고 많이 참으시고 인내하고 나를 내려놓는 작업을 많이 하시고 그럴 수도 있겠구나 하는 거를 조금 하시면서 끈기를 가지고 하시면 아마 모두 성공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우리 보면은 저는 인내와 끈기 가지고 이 사업 여기까지 끌고 왔는데요. 우리 지난주인가 김문숙 총장님이 그 터키에서 이렇게 줌 강의를 하실 때 그분은 이 끈기와 희망, 그러니까 희생을 많이 하셔야 된다 하더라고요. 그분은 그래서 끈기와 희생을 가지고 이 사업을 끌고 가시는 그렇다고 하시고요. 우리 왜 이성현 박사님은 또 그러셨어요. 이 사업을 성공할 수 있는 어떤 요건으로 열정과 끈기, 열정과 끈기. 그래서 끈기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포기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끝까지 끈기 있게 해나가시면 누구든지 성공할 수 있어요. 포기만 안 하시면 맞죠? 그래서 여러분. 항상 실태만 해서 많이 듣고 열정을 계속 채우면서 끈기 있게 애터미 사업에서 여러분이 성공할 때까지 쭉 가셔서 여러분 모두 이 자리, 저의 자리까지 오실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제가 사실은 강의 준비를 많이 못해 어떤 얘기를 해줘야 될까 막 고민을 하다가 오늘은 이렇게 저의 스토리와 이런 쪽으로 조금 이제 했는데 어쩌면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됐으면 좋겠는데 어떤지 모르겠어요. 제가 강의를 잘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는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